그동안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기초 과목들도 뭐 열 몇 과목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MIT, 스탠퍼드, 버클리 등의 다양한 강좌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하는 것이 바로 이번 코스입니다. openai.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머신러닝을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로봇스코어이고, 두 번째가 스팸 디텍션, 세 번째가 디스틸, 러닝 투 커뮤니케이트, 그리고 다섯 번째 애드버서리얼 이그잼플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어떤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다섯 가지 주제죠. 첫 번째부터 보면 로봇스쿨은 말 그대로 로봇입니다. 오픈 AI 짐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주제인데, 여기서 이제 오픈 AI 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오픈 AI 짐은 GitHub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한 각종 게임들, 그죠? 게임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아타리 게임이라든가 혹은 팩맨, AI 팩맨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타리나 AI 팩맨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게임들, 인공지능 게임들이죠. 그것들을 소스 코드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알고리스믹 한가, 아타리 게임, 보드 게임, 박스 2D, 클래시컬 컨트롤, 다음에 무조코, 토이 텍스트 등등등등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게임들을 우리가 AI 게임들을 설치하고 또 그 소스 코드들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픈 AI 심이고, 다음에 스팸 디텍션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스팸을 원래 디텍션하는 것은 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대상 중에서 스팸을 골라내는 겁니다. 로봇이 눈으로 보죠. 눈이 있죠. 눈으로 보고 집어서 내는 건데 굉장히 재밌죠. 패러디한 겁니다. 원래 인공지능에서 스팸 디텍션이 기본적인 주제잖아요. 그것을 이제 로봇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고, 쭉 자세히 그 알고리즘과 그리고 소스 코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틸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서비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머신러닝의 인공지능의 개념들을 어떤 현대의 웹 기술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과 사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이니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투 커뮤니케이트는 이것도 역시 또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로봇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로봇이든 하드웨어 로봇이든 그 로봇들이 스스로 언어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람이 언어를 개발해 왔잖아요. 수천만 년에 걸쳐서 혹은 수백만 년, 수십만 년에 걸쳐서 언어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 과정을 압축시켜서 한번 로봇으로부터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 러닝 투 커뮤니케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attacking machine learning with adversarial example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machine learning의 알고리즘을 방해를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주제들인데, 아주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도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그 개념과 그리고 예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것 얘들이 오픈 AI 테크니컬 골에서 얘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explaining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에서 코넬 대학에 발표한 논문이죠. 요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요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오픈 AI 이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었잖아요. 그 공부들을 정리하는 집대성하는 시간이고 과정이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마친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0.001%의 핵심 두뇌 자원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주제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300개입니다.